Ah, Kiyawa! Kita, hi. Oh my god. Kita, Jihoon, Jihoon-ang, 사랑해. 나 안 되지? 떴다. 오, 여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 먼저 오늘 박지윤이 VM을 왜 켰냐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맞습니다. 일단 제가 생일 때 VM을 좀 짧게 하기도 했고요, 스케줄이 있어서. 뭐 물론 오늘도 스케줄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나는 스케줄이어서 퇴근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팬분들 위해서 VM 못다한 이야기들도 좀 하고, 그래도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오늘 월요일인가요? 그러네요. 이번 주 일요일이 이제 인기가요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 인기가요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인기가요에 대한 소감 같은 거를 원래 그 이번 주 일요일에 하려는데,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스케줄이 거의 풀이어가지고 V앱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5분만 하고 막 끄고 할 것보다는 그냥 오늘 이렇게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제가 오늘 좀 이르게 인기가요를 키게 됐습니다. 니니니즈 못 보낸다고요? 저도요. 사실 인기가요를 하면서 아쉬운 점을 좀 꼽아보자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일단 인기가요에서 너무 잘해주세요. 인기가요에서 너무 잘해주는 게 저한테 너무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방송국 가서는 좀 잘해야 된다 해서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셨을 텐데 뭐 가수라면 이렇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기가요 할 때 할아버지 아, 자꾸 서 계세요. 자꾸 할 말 하다가 자꾸 할 말 하다가 까먹게 되잖아요. 할아버지 소풍 갔다 오셨어? 소풍 갔다 왔어? 아니면 일로 와. 이거 뭐야? 어. 아, 깜짝이야. 자, 우리 안녕하세요. 최아버지 할아버지. 아, 지금 그 정리하러 가기 전에 잠깐 인사드리러 왔어요. 잠깐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치? 여러분. 이 위버스에서 할아버지 찾으신 분들 많으시다. 아,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스웨덴 지금 가셨냐고. 스웨덴 간냔 썰도 있고, 스웨덴 출국 썰도 있고. 아,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지금 너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갈게요.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오늘요? 오늘. 제가 내일 가겠습니다. 내일요? 내일 무조건 제가 위버스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 하루 쟁일인데요? 중간에 이제. 중간에 어떻게 해서든. 네네.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예, 네, 많이 찾으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자주 오시던 분인데. 그니까 좀 미안해요. 내가 두더지는 어디 있습니까? 두더지 뭐 많습니다. 고슴도치 아니고 두더지. 아, 고슴도치. 아, 두더지는 저네요. 고슴도치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너무 많아요. 미안해요, 여러분. 아,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구나, V앱을. 필터가 없는 게 훨씬 나아. 필터를 하면 약간 사람이 인위적이네. 필터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 아예 없어? 아무것도 진짜? 막 골랐다? 뭐하지? 이러고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이렇게 고르고 있었는데 다 이상한 거야. 1부터 100까지 그래서 그냥 없음 눌렸는데 제일 나아. 아, 이게 나아? 아, 그래, 원래 기본이 카메라도 기카가 낫듯이. 그니까 의자 뒤에 누군가 숨어있다, 지은. 여기에 진짜 숨어있잖아요? 여기에 숨어있으면 뭐가 됐든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일단 벌레 이하기 때문에. 예, 네, 뭐가 됐든. 현석도 대학 가서 지금 저랑 중규 빼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지금 거의 전멸 상태로 보면 됩니다. 애들이 큰일 났어요. 이 바쁜 스케줄 소화하랴, 대학교 강의 듣고. 아, 지금 그거 뭐 리포트 작성해야 되는 거 있나요? 아니, 아직 없어. 아직 없죠. 근데 곧. 아니죠. 곧. 저희가 사실 2020년에 이제 활동을 4번, 저희가 7개월 동안
한 뭐 10번 쉴까 말까 했었던 저희가 데뷔했을 때 저희가 대학교 다니는 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었어요. 진짜. 스케줄이 뭐 새벽에 끝났다. 그러면 2시간 있다 나가야 되는데 그 2시간 동안 그거 써야 돼. 대학교 그거 써야 돼. 안 쓰면 이제 애매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막 이렇게 진짜 연극, 영화 이런 거 막 연극 이 연극은 어, 옛날에는 연극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자가 300타 이하였으면은 다 못하고 70%라고 집 갔었어. 김준규 독수리 타법이에요 어. 심지어. 김준규 이거는 독수리 이거야. 이거. 진짜. 야 지훈아 사진 이거 복사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귀엽장? 그렇습니다. 평생 치즈와 김치를 포기해야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게 치즈 김치 이거 이 얘기겠죠? 아. 네. 치즈와 김치를 포기한다면요? It's yummy. 가야죠. 네 모르겠습니다. 예. 볼콕도 있지 볼콕. 볼콕 있죠.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넌 너무 잘생겼어. Yeah, so sweet. Yes. Oh, so sweet. 트레저 라이브 시작. 알람이 이제 뜨네요. 제가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하고 있는데. 입 괜찮아? 제가 말했죠. 그때 댄스 연습하다가 손으로 턱을 잘못 쳐가지고 혀를 퍽 씹었거든요. 그게 지금 구멍 나 있어. 아, 아파. It's 귀여워. 아파. 아 내가 아파. 어우야. 나 연습생 때 알지? 교정기에 막 이거 입병 걸려가지고 나 막 맞아 맞아 말을 못했지. 네 아 진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 진짜 알보칠이 너 친구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다 월말평가에 가보자. 제가 지금 입병이 많이 와가지고요 노래 잠깐만요. 네,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할 분위기도 아니고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뭐 했냐고요? 근데 사실 못 말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알잖아요. 네, 사실 안 말해주는 게 아니라 못 말해드리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노래 제목은 직진인데 왜 좌회전이냐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직진 하고 이제 드리프트 해서 너에게 도착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회사에서. 그렇답니다. 장난이고요? 뭐 그렇대요. 그런 거 같아요. 저희 축상도 예, 아쿠친다 까무. 예스 아쿠친다 까무. 근데 왜 형 왜 반만 나오세요? 뭐 양념반 후라이드반이에요? 왜 반만 나와요? 일본어로 졸업 축하해 주세요. 소츠교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지훈 오빠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 제가 파이리 스티커를 샀습니다. 아 맞아요 샀대요. 네, 저 오늘 아침에 메이크업 하면서 파이리 스티커 구했습니다 매물로.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뭐야? 앉아 있는 거랑 약간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이 귀요미랑 서 있는 귀요미랑 앉아 있는 귀요미가 있어 가지고 샀습니다. 아, 이제 한카리아스 매물을 보여줄게. 한카리아스가 뭐야? 아, 너 보면 알아. 너 보면 알아. 아, 한카리아스 그 사마귀? 아니, 용. 그 개? 용 파이톤? 600조 기다려 봐. 파이톤 그 초록색 깔 거 아니야? 얘가 레자도? 옛날 거야. 아니야. 보면 알아. 이름 알아. 한 가리가리 아. 한 카리아스. 와 이상해 풀이 10만 원이야. 근데 진짜 양심 없는 건데 몇 배를 불려 파는 거야? 우와. 이거 리셀 문제 있어 이거 진짜로.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 어 한 카리아스 20만 원. 아! 근데 얘 포켓몬 가면은 얘 그거 아니야? 세지, 하등 아니야? 아니 엄청 세. 나 디아루가 했어. 아 디아루가 그게 뭐야? DP. 아니 그 말고 디아루가 펄기야? 팁 기라티나. 기라티나. 근데 기라티나 왜 진짜? 물건이야 이 친구. 그래? 지구 진짜 세. 600조 600조 한다고? 그러니까 600조 드래곤이라고 있는데 그 600조이라는 아. 수식어 달린 드래곤은 다 좋아. 아. 그럼 내 오른손 안에 흑염룡은? 아니 옛날에 블랙 드래곤. 아 흑염룡이가 생각난 건데 어. 옛날에 정우랑 준규랑 마인크래프트 할 때 아! 박정우! 검을 이렇게 으. 칼을 그 강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정우가 자기 칼을 떨어뜨려서 준균과 내가 잡았다. 근데 이름을 봤는데 흑염룡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안에 흑염룡. 그러니까 아. 칼 이름을 내 안에 흑염룡 이렇게 하고 나랑 준균한테 말 안 해놓고 그냥 그렇게 쓰고 있던 거야. 와 진짜 그거 보고 진짜 걔는 준균이. 스토리텔링이 너무 짜. 아, 사소한 거야. 정우 진짜 혼자 좋아했을 거 아니야. 혼자 나랑 준균한테 말 안 하고 혼자 그러니까 흑염룡 아,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여윙 니니니 TMI 뭐 있을까?
나보다 키가 크셔 다들.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약간 그 키 그거에 대해서 딱히 그게 없어요. 내놨지? 어, 나는 딱히 그게 없어요. 내가 사실은 인터뷰 그 쓸 때 대형을 내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 이렇게 작가 누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잠깐 해봤지. 근데 아마 이제 곡 소개하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중간에 서야 될 텐데 아마 이제 성찬이랑 유진이가 키가 많이 큰 편이다 보니까 저희 팀도 키가 큰 편이긴 한데 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그때 뭐 옆에 사이가 섰었나? 사이가 쓰니까 또 보기 좋더라고요. 뭐 형이서도 보기 좋았을 텐데 뭐 아니 사이... 나는 중간이 아니 난 중간이 맞았던 것 같아. 뒤가 맞았을 수도 있어. 뒤였나? 뒤 아니 나 앞이었어. 앞에 가운데였는데. 앞 가운데였나? 어. 근데 뭐 어떻게 잘 넘어갔죠. 예. 친구들이 키가 크죠. 네, 되게 크시더라고요. 예. 어디 가서 키 작다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여기 가면 약간 야, 키가 좀 작나 이런 생각. 근데 뭐 키도 크고 애들 정말 착하고요. 대기실 같이 있으면 정말 매너 있고요. 아 진짜. 예. 정말 매너 있고 애들 또 잘 웃고요. 그리고 제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도 잘 받아주고요. 그 팬덤 명이 어떻게 되지? 하 시 시 헬프미 시 그 디즌 디즈니 같은 거 시즌 시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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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랑 아아아 그, 아. 이것도 세 글자였는데 댓글에 없나 댓글 없나? 엔시 디즈니구나. 아, 어... 디즈니 그래도 다이브 맞아. 아... 다이브. 그래서 제가 난 너에게로 다이브 뭐 전부 올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데블링 할 때 다이브 분들 정말 성찬 씨랑 유진 씨 정말 착하고 정말 화면에 보는 그대로입니다. 정말 잘생기고 이쁘고 그래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셔도 될 만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저보다 잘됐습니다. 진짜. 아니야, 너도 멋져. 알아요? 긴 머리랑 단발머리 어느 쪽이 좋으세요? 이거 제가 하루에도 위버스를 키면은 680까지가 올라오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긴 머리, 짧은 머리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현석이 형,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긴 머리를 한다? 그럼 상대적으로 짧은 머리보다 긴 머리가 좀 더 별로인 게 되겠죠. 그럼 이분한테는 저는 짧은 머리가 더 좋은 거고 제가 짧은 머리를 한다? 여러분 봐봐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짧은 머리, 긴 머리보다 짧은 머리가 나아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민머리 출신이어가지고 민머리 아이들 출신이어서 두상도 괜찮고요. 그래서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 연생 때 그 얘기 많이 했잖아. 너랑 그래, 나랑. 그러니까 그래, 다른 잘생긴 애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두상으로 승부하는 이쁘잖아 우리가. 네, 저희가 두상으로 승부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막 긴 머리가 더 선호하고 짧은 머리 더 선호하고 이거보다는 사람마다 다 그 그게 있거든요. 어울리는 게 있거든요. 잘 맞는 옷이 있듯이. 그래서 뭐 이거 얘기해주신 분을 제가 뭐 모르지만. 저희 팬분들 중에 근데 짧은 머리가 어울리시면 짧은 머리 하시면은 아, 짧은 머리 되게 잘 어울리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 머리가 좋다 짧은 머리가 좋다 머리는 검은색이 좋다 머리 금발이 좋다 뭐 양념치킨이 좋다 후라이드 치킨이 좋다 뭐 깻잎을 뗀다 안 뗀다 뭐 케이크를 먼저 먹었다 안 먹었다 야, 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논쟁 얘기가 나와서 한 건데 이 논쟁도 사실은 진짜 정말 솔직하게 대답하면요 사실 지금까지 대답한 건 다 거짓말이고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대답하면 이 전까지는 사실 유행에 맞춰서 대답한 느낌이 있는데 정말 솔직하게 대답하면은 깻잎을 떼주든 뭐 어쨌든 전 아무런 상관이 안 있어요. 아 그래? 아 난 그래도 싫어. 저는 별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깻잎을 떼고 깻잎 떼 뭐 케이크 먼저 먹어 뭐 패딩 지퍼를 먼저 잠갔다 올렸다 잠갔다 내가 잠갔다 요새 또 뭐 있던데 비슷한 거? 기초 변형?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무런 상관도 안 씁니다. 사실 애초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치 굳이 굳이 세 명이서 다닐 이유가 없죠. 맞아. 예.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상관도 안 쓰고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뭐 핸드크림을 발라줘도 뭐네 뭐 사람이면 그럴 수 있죠. 인간으로서의 그 매너는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둬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힘들죠. 받는 사람이 뭐 저는 정리해드리자면 저는 진짜 아무 상관 없습니다. 깻잎 떼주셔서 이렇게 밥 이렇게 따셔서 밥 이거 먹여주셔도 되고 저는 상관 없습니다. 아 진짜?
나는 뭐 아무런 그게 없어. 사실 그려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상해봐도. 근데 뭐 그 사람과 제 사이에 그런 신뢰가 두텁다면야 굳이 그런 거 사사건건 이렇게 다 잡기에는 너무 키비시하지 않나. 제가 지금 키비시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키비시가 네, 네 키비시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전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 나 이제 가야 돼요. 알잖아요. 방송으로는 말할 수 없네. 아! 소대수네. 예. 저는 이제 가봐야 돼요. 그 가기 전에 잠깐 들린 거예요, 여러분. 네. 너무 미안해서 잠깐 들렸어요. 네. 지민이랑 재밌게 노시고 저녁밥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굿나잇 하세요, 여러분. 네. 예. 이제 출국? 스웨덴으로 출국. 네, 스웨덴 출국이신가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표 끊으셨어요? 어, 끊어놨지. 그 격리 안 해도 되나요? 격리 안 해도. 아, 진짜요? 아, 격리해야 될 거예요? 해야 돼요? 네. 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 예, 이리, 네, 이따가 예, 연락 따로, 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형님. 예, 형, 먼저 가.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가 뭐였냐. 인기가요가 끝나서 아쉬운 점이었죠.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딜 가서 이렇게 이쁨을 받아본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가수 데뷔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저에게 잘해주셨지만 인기가요만큼 저에게 잘해주신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 인연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죠. 네. 영원할 순 없지만 가능한 오래 보고 싶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인기가요에서 방청이 가능했더라면 또 팬분들도 사실은 더 자주 만나 뵐 수 있었던 거기도 하고 또 제가 MC할 때 컴백을 좀 많이 했었더라면 좀 더 많이 즐기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들이 있는데 뭐 이것들은 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고 그냥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나 박지훈 앞으로 어떻게 더 살아야 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기가 하면서 되게 많은 선후배분들 무대도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았고 이런 뭐 이런저런 선배 후배님들 인터뷰도 하면서 뭐 되게 좀 재밌었고요. 사실 인기가 MC 처음 했을 때 긴장을 좀 많이 했거든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 주변에 MC한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MC 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예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걔들이 오면 막 자주 놀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런저런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비 오고 되게 습기 차는 날 우비를 입게 돼가지고 진짜 너무 더웠던 기억도 있고 또 머리에다가 파란 색깔 스프레이를 다 칠하고 가서 제가 대기실 밖에 다니기 조금 창피했었던 적도 있고 근데 또 그때가 약간 뉴이스트 선배님들 컴백 기념으로 한 거여서 되게 좋아해 주셨어서 뿌듯했고요. 또 만화 캐릭터도 많이 있었고 네 뭐 추억들이 많네요.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냐고요? 아니요 저는 안 우는데요. 울면 이렇게 말 못해요. 이렇게 말 네.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겠다. 별로 안 이쁘긴 하네. 아 생일 그거
그저 생일 버스를 제 친구가 봤대요. 그 신기했어요. 대박이었어. 어떻게 이거 보지? 제가 야 보면서 한줄 찍지 이러니까 뭐하러 이랬어. 그래 뭐니 알았어 이래. 알았죠. 현석이 형 눈썹이 있었냐고요? 아, 예. 눈썹 있었습니다. 예. 건반이 하얀색이어서 약간 반사를 받아서 없어 보였던 것 같은데, 눈썹 잘 있었습니다. 5살짜리 마시오랑 500명이 마시오요? 5살이겠죠? 당연히. 500명은 어지럽죠. 당신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본 사람, 마시오입니다. 시오야, 일어나! 이러면 이렇게 일어나죠. 이렇게. 갸루 피스할 때 아게라고 말하면 완벽하게 진짜 갸루가 될수 있어. 저를 완벽한 갸루남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아게! 인터뷰한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 가장 기억에 남냐고요? 트레저요. 너무 뻔한 대답이었나? 트레저입니다. 트레저 말고는 너무 많아서 다 기억에 남죠. 지훈아, 나 요시인데 우리 콘서트 첫곡뭐 하기로 했었지? 모르는 게 말이 되니? 화원의 비밀? 화원의 비밀이 뭐예요? 노래 아닌가? 아이유 선배님 노래 아니에요? 온실소 화초인가? 뭐지? 아니, 아닌데. 잘못됨을 인지. 화원의 비밀? 온실소 화초?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다섯 글자인데? 언어의 정원? 뭐더라? 모르겠다. 비밀의 화원! 비밀의 화원! 노래 제목. 비밀의 화원? 비밀의 화원 노래 있죠? 예, 있다니까. 온실속 화초래. 하, 또 큰일 났다. 저녁이요? 이따가 집 가서 먹어야죠. 인기가 MC 보면서 이런 컨셉 도전하고 싶었던 거, 그 사랑니, 덧니, 앞니 못한 게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아이콘 형님이랑 촬영할 때 어땠냐고요? 감회가 새로웠죠. 뭔가 제가 리스펙트하는, 존경하는 형들이 저희 노래를 커버를 진짜 완전 녹음까지 해주셔서 하니까 되게 감사하고, 또 이제 아이콘 형들이 노래가 나오면 또 트레저도 해야겠죠? 당연히. 준혜 형의 그 브릿지 We Go Right 소리쳐지고 끝까지 들리게, 이거랑 또 바비 형이 랩하는 부분 너를 위해 피를 흘려 철철 뭐 이거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저의 와우 포인트였어요. 다른 것들도 멋있었는데 그때 눈이 빡. 인터뷰 때 시호가 다채로운 한 거 애드립이었어? 사실 카메라 리허설 때는 안 했는데 이제 생방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시호가 저한테 형 이런 거 해도 돼? 라고 해서 해도 돼. 해 그냥. 뭐 어때? 이러니까 진짜 한다? 이래서 진짜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진짜 하더라고요. 정말 다채로운 친구죠? 사랑니 덧니 앞니 안 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요? 왜요? 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는데 왜지? 난 진짜 와 이 대박인데? 라 생각한 건데 왜일까? 왜인지는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지윤아. 내가 제일 잘 알지. 맞아. 오사카 후쿠오카 사투리요? 뭐 시도도 이런 거 아닌가요? 잘 몰라요. 루터 아버님부터 그 생일 축하 메시지가 왔냐고요? 맞죠. 저 루터 아버님이랑 직접적인 그런 라인 그거 계정은 없고요. 다 루터한테 통해서 이렇게 사실 있으면 있는데 아버님 불편하실까봐. 잘 지내시죠? 전 잘 지냅니다. 멤버들 아마 다 퇴근했을 거예요. 피곤하지 다들. 아, 제 파트를 진환이 형이 하는 게 정말 좋았다고. 맞습니다. 근데 은근히 진환이 형이랑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 연습생 때 민호 형도 콘서트를 갔거든요. 잠실에서 한 거. 그거 끝나고 이제 회식 자리에 저희도 가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관계자분들이 계셨어요, 회사에. 근데 그때 저한테 다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었던 기억 있죠. 치후유 타케미치. 치후유죠? 타케미치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고 있구나. 가끔은 진짜 닮았어요. 저 그 뭐지? 그거 저희 직진
프로모션 중에 그거 뉴 인스트 나오고 열기관에서 나온 동영상 한 20초짜리 있잖아요. 그 이제 주변 지인들이 보시더니 어느 한 얼굴이 잡히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되게 많이 닮았다고 좀 해주셨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자기 전 루틴. 바세린을 바른다. 제 입술이 많이 건조해서 그 맨날 혀를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지현 트레저 보고 싶다니요. 누나 오늘 안 계십니다. 오늘 출근 안 하셨습니다. 아 출근하셨나? 제 앞에는 안 계십니다. 네, 여러분 제 앞에는 안 계세요. 그것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갑자기 연예인이 돼버리셨네. 앨범 나오는 거 아니야? 아 큰일 났다 이제. 앨범 나오게 돼 앨범. 싱글로. 하트 싸서 기절시켜달라고요? 뱅뱅뱅 원피스 에이스 대 나루토 되지 에이스죠. 한국어 공부해서 지금보다 잘하게 될 거야. 저도 한국어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카롱 안 먹습니다. 있으면 그냥 옆에 사람 주셔. 아, 안 먹어요. 윈터 캠프의 TMI. 자, 윈터캠프 때 티익스프레스를 이제 일본인 멤버들이 저희 일본 멤버 친구들이 처음 타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약간 좀 만만하게 보는 거야 상대적으로. 약간 상대적으로 좀 만만하게 봐 애들이. 왜냐면 이제 일본에는 무서운 놀이기구가 많나 봐요.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후지큐 이런 거 영상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좀 약간 에이 뭐 그만큼 무섭겠어? 이러고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루토랑 같이 맨 뒷자리에 앞에 그 맨 마지막 맨 뒤는 요시랑 치고 이렇게 탔는데 아 그때 카메라가 있었나? 하여튼 티익스프레스 이렇게 내려갈 때 첫 번째 사람이 내려가는 게 보이거든요? 맨 뒷사람들은? 근데 아마 첫 번째 저희 멤버가 타고 있었는데 누군가 가면서 기절했어요. 제 시선에서 누군가 기절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루토가 그거 보더니 형 잘못되는 거 아니야! 로 갔거든요.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점. 루토도 그날 많이 배웠죠. 한국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루토도. 근데 이제 연속으로 막 두 번 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점점 즐기게 되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트레저. 저는 놀이기구 너무 잘 타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죠. 뭐 그 정도. 윈터캠프 때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약간 쌀쌀한 정도? 춥지도 않았고 또 뭐 있었지? 너무 옛날 일이라 뭐 재혁이랑 용인 얘기하고 좌에서 내려서 막 그냥 하루 종일 준규랑 있었던 것 같은데 준규랑 뭐였지? 막 요술봉 고르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멤버 모두에게 사랑한다고 남겨두고 누가 가장 먼저 답장이었는지 해봐. 해볼게요. 이 문자 쓰는 거 이거
아니지? 내 애들 트레저로 해놨나? 아, 본명으로 해놨구나. 김준규, 전석경, 요시. 가네모토로 해야 되구나. 가네모토. 노우 타카타. 어? 타카. 시오가 이거 노플 거 한 장 하나 달라는데 뭐였지 그게? 그러니까 어 이거다. 그다음 나이 순서가 어떻게 되지? 윤재혁, 조광, 아사, 희. 사이 번호가 두 개인데 뭐가 맞지? 이거 다 대충 아사히, 방계담, 김도영, 도영이 번호 이게 맞나? 아 모르겠다. 도영이, 박정우, 와타나베, 소정환, 정환이 맞나? 사랑해. 보냈습니다. 멤버들한테. 저를 제외하고 멤버들한테 사랑이라 보냈거든요. 아 이거 번호 같은 거 나오려나? 아 괜히 보여주지 말아야겠다. 하여튼 보냈습니다. 멤버들한테 사랑했다 했고요. 방예담한테 제일 먼저 왔네요. 응 브이라이브 어쩔TV라고 왔습니다. 역시 항아리죠?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항아리. 항아리에 쌀국수 넣고 있다고 합니다. 항아리에 쌀국수 넣는 중이라고 해요. V라이브 중이라서 저쩔 TV 못하죠? 이러는데요.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죠? 깜짝이야. 괜히 보냈네. 괜히 보냈네요. 이것도 나중에 멤버들 또 지금 답장 안 하면 한 2시간 뒤나 뭐 형 왜요? 왜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올 텐데 또 뭐라 설명해야 돼. 정우한테도 보냈습니다. 네. 다음 곡 컨셉이요? 어떤 걸 원하냐고요? 그러게요. 고민 많이 해봐야죠. 고민 많이 해서 또 건의드리고 해야죠. 휴가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일본에 갈 거냐? 부산에 갈 거냐? 부산에 가야죠. 오, 우리 마징가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두라고 왔습니다. 나두 두 글자. 근데 지금 시오랑 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한 15개 보내면 하나씩 보내네요. 시오가 나두라고 왔습니다. 나두. 25, 21 봤냐고요? 아이 안 봤죠. 아! 드라마 얘기가 나서 그런데 제가 그거 보려고요. 알고 있지만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보려고요. 뭔가 그해 우리는 볼까 알고 있지만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지만 보려고요. 네. 또 이래놓고 또 저 까먹고 요즘 바빠서 까먹고 안 볼 수도 있어요. 방예담 씨 문자 그만 보내실게요. 네 사랑합니다. 예 그만 보내실게요. 투정 그만 부리실게요. 아, 항아리 깹니다 라고 할 뻔했네. 직진이 6200만 뷰예요? 오, 대박.
사투리를 들려달라고 하시는데 사투리를 들려달라고 하면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약간 어색해지죠. 이 준규랑 인생 네컷 찍어달라는 부탁이 정말 많은데 이거를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준규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요시는 쉬워요. 요시야, 찍으러 갈래? 좋지. 즐깁니다, 그 아이는. 하지만 이 아이는 그런 거 모릅니다. 약간. 네, 모릅니다. 이 아이는 몰라요. 그래서 팬분들을 꼭 걸고 넘어져야 밖에 나오거나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시면 안 되고 영통팬사라든지 이렇게 준규에게 직접 말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올 때 이게 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해도 안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준규를,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부터 지금 뭐야? 중3 겨울부터 지금 23살 봄까지 제가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준규를 봤는데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어쩌면 마시오보다 어려워. 얘들한테 메시지 답장이 많이 오는데요. 예담이는 이제 대야 없는다고 하시고요. 요시는 갑자기 나도 이렇게 하고 현석이 형은 땀땀, 루토는 갑자기 무슨 일임 히응히응 이렇게 오네요. 그 루토랑 메시지 한 걸 보니까 루토가 화장실을 불을 끄고 갔나 봐요. 그래서 제가 루토한테 화장실 불 끄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 정우는 물음표 하나 왔고요. 현석이 형은 저리 가라고 또. 귀엽다, 귀여워. 준규한테 전화해보라고요? 전화? 안 받을걸? 요? 안 받을걸요? 받을라나? 지금 문자 답장한 애들 루토, 정우, 현석이 형, 예담이, 요시, 시오는 받을 것 같은데 얘는 안 받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안 봤죠. 안 봤습니다. 예상대로죠. 요소도울이죠. 한국어 공부, 한국어가 그렇게 어렵대요. 한국어가.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이 힘드실 텐데 화이팅. 쌀국수는 예담이 혼자 먹고 있고요. 아, 자 장난치지 말고. 뭐예요? 아 진짜 빨리. 뭐지? 아, 잠깐만요.
갑자기 불이 꺼지네요. 장난이고요? 불 꺼질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뭐 제가 막 주작을 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저 되게 당황했습니다. 예. 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저 좀 놀라긴 했는데. 근데 구두 신었냐고요? 아. 네, 구두 신었습니다. 신데렐라. 무슨 소리 들렸죠?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다들 구두 신었냐고 물어보시네. 제가 사실 겁먹었다 왔는데 저는 겁먹으면 바로 알죠. 바로요. 원투 바로 나갑니다. 원투 팍팍 바로 나갑니다. 이제 귀신도 이제 어림없죠 저한테. 무섭냐고요? 하... 박지훈이에요. 박지훈. 너에게로 후진이 아니고요. 근데 그 채널15에서 그 출장15에서 지원이 형이 후진 그건 진짜 웃기긴 했어. 진짜 웃기긴 했어. 그리고 내 생각인데 딸기 게임 있잖아요. 제가 딸기 게임 진짜 못하거든요. 저 약간 그런 게임을 안 해요. 할 일도 없고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제가 그날 방송 분량을 어떻게든 뽑아야 돼서 진짜 이 양로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에 금이 갔어요. 장난이고요. 하여튼 뭐 딸기 게임 하시는데 사실은 지원이 형이 살 수 있었는데 나의 분량을 챙겨주기 위해서 일부러 틀려주시지 않았나. 제가 그걸 계속 출장신발 촬영하는 내내 그걸 느끼면서 하, 진짜 천재다. 진짜 천재다. 티 하나도 안 나는데 뭔가 받는 사람 알 것 같아. 이분이 여기서 당하실 분이 아닌데 당하셨어. 그것도 나한테. 그럴 수가 없는데. 원래 민호 형이랑 딱 두 명이 갔었어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 그래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그리고 또 생일에 제가 지하에서 만나 뵈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셨습니다. 밥 아직 안 먹었어요. 집 가서 먹으려고요. 지훈이랑 운동하고 싶다고. 저는 운동하면 말을 안 하는데 운동할 때 말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 부위를 느껴야 해. 만약 광배근 운동을 한다. 예, 자꾸 덤벨 잡고 이렇게 해서 광배근 이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이 말하거나 그러면 안 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지금 나 지금 여기로 잘 먹히고 있는지 이게 여기 이렇게. 아시겠죠? 풀업 한다! 그러면은 딱 잡고 팔꿈치가 딱 주머니에 다 넣는다는 식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잘 들어가고 있나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하지 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으실 거다. 네. 멍청되기, 아 맏형되기 막내되기. 아 제가 잠깐 렌즈가 살짝 돌아가가지고 맏형되기 막내되기 막내의 삶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아, 앞에서 몸개그를 하셔가지고. 네. 하, 진짜 크게 웃을 뻔했네요. 와. 하. YGN 참 재밌는 분들이 많으세요. YG 엔터테인먼트에 저희 매니저들도 진짜 웃기거든요. 저희 오늘 매니저 형이 컨버스를 신었는데 컨버스를 신기 불편하시다가 앞코르 이 앞에 이거를 접어서 신으시는 거예요. 아, 와, 되게 많습니다. 저희 회사 정말 웃기신 분들 많습니다. 매니저들도 그렇고 정말 재밌으신 분들 많으세요. 어깨에 뭔가 있다고요? 예, 뭔가 있어도 됩니다. 뭐 있으면 뭐 어때요? 제주도 와라, 지훈아. 그럼, 당연하지. 핸드폰 케이스 어디서 샀냐고요? 어디서 살게요? 라이트업 캠페인 보러 가시는구나. 라이트업 캠페인 제가 그 사포로 하는 거 나왔나? 저 사포로 하거든요. 대박이에요 그거. 빵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 헬스 정말 열심히 해서 전문가 됐다고 하시는데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 원래 운동할 거면은 그렇게 해야 몸이 만들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면은 그냥 아무렇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저보다 전문가이신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토에 왜 가고 싶냐고. 이게 내가 아마 영통팬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보쿠와 아스 기노토 키미 기노노 키미 또 데드스르 나는 영화겠죠.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촬영지가 교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조용하고 경치 좋고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참고로 지금 들리는 노래 소리는 저희 팀 애들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 소리가 아닙니다. 니혼고 우마세기 사이고노 시카이 도노시미 니혼고 근데 원래 이렇게 반응이 잘 안 돼요? 이번 주 인기가 마지막인데 기분 어떠냐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은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하기 때문에 굳이 생각 안 하고 평소처럼 나 박지훈 대로 인기가 와서 열심히 하고 오는 걸로. 옷 무늬는 나비입니다. 오늘 어떤 구두 신고 있냐고요? 아까 구두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보기로. 아, 아니다 또 내가 언제 보여드렸는지 모르시니까. 이겁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 이유.
광고 아니고요. 그냥 또 이제 다시 보기 하시는데 내가 언제 보여드렸는지 모르시니까 지금 뭐 55분이나 했는데 계속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젓가락 어떻게 부셨냐고요?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쇠젓가락은 그냥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젓가락 이렇게 해서 구부렸고요. 그걸 다시 폈습니다. 나무젓가락은 진짜 부서진 거예요. 나무젓가락은 진짜 집다가 팍 부서진 거고 쇠젓가락은 그냥 제가 이렇게 젓가락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먹 이렇게 쳐가지고 구부렸었습니다. 가타카나, 히라가나, 한자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어렵냐고요? 그러게요. 다 비슷한데? 근데 히라가나는 일본어 배우고 이틀 만에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여동생이 있다는 가정하에 멤버들에게 소개시켜준다면 누구? 안 시켜주죠? 절대 안 되지. 왜요? 왜요? 위버스 언제 많이 보냐고요? 그냥 뭐 막 그렇게 막 모르겠어요. 그냥 네네. 이게 자꾸 제가 그때 그거 뭐지? KBS에서 라리사 커버를 해서 그런지 리사 선배님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예 만나뵌 적 있죠? MC도 같이 했었고 MC도 같이 했던 게 아니라 MC 할 때 활동도 하셨었고 그때 뭐 대기실에 인사도 들어왔었고 앨범도 받았습니다. 예 그땐 제가 컴백 못해서 앨범 못 들었지만 앨범도 받았고 그리고 사실 그날 추석 때였는데 이제 누나랑 그 라리사 챌린지를 원래 하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KBS 때 그거 안무를 알고 있었던 이유가 그건데 KBS 그거 아이돌 극장 할 때 안무를 알고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그날 그 챌린지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 제가 부산에 가는 비행기가 그 시간이 임박해져가지고 그 빨리 가느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기억이 있다가 어떻게 이제 KBS 그거 아이돌 극장 할 때 그 노래가 나와가지고 애들이 알잖아 지훈이 형도 이제 해야지 이래서 아 까먹었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아마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다 틀리잖아요. 그랬었습니다. 네네. 네 진짜 착하세요. 굿. 정말 밝으시고 저희 데뷔하기 전에도 응원해주셨었고 그렇게 보면 YG 아티스트분들 다 진짜 착한 것 같아. 사실 무대 위랑 무대 아래서의 그 갭 차이가 진짜 많은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알아? 윤영빈 선배님이 예능 선생님이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누가 말했어? 아 이거 또 그들이 말한 거 아니야? 나의 친구들? 아 셀카를 올리셨구나. 깜짝이야. 난또 이제 그 막 승훈이 형이나 병곤 형이나 뭐 웅이 형이 말하는 줄 알았네. 윤영빈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라기 하는 선배님? 형?
근데 아, 못 만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예능 수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막 그런 이제 방송을 아직 저희가 하기 전이니까 방송에 나갔을 때 그런 현장 분위기나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알려주셨고 또 방송에서 자주 시키는 것들 위주로 그런 개인기들을 자주 만들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 화면도 보여주시고 되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었어요. 약간 연습생 때 수업이 진짜 많았거든요. 뭐 독서 토론, 일본어, 보컬, 댄스, 뭐 악기 수업도 있고 영어 있었고 중국어 배우는 친구들도 있었었고 또 뭐 있었지? 뭐 되게 많았거든요. 연습생 때 수업이 마샬아치 있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수업 중에 좀 재밌었던 수업이었죠. 예능 수업이. 그나마 저희가 이제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약간 좀 편하게 임할 수 있는. 그때 이제 당연하지 게임을 했는데 예 당연하지 게임에서 이제 의의가 많이 상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서로 웃어주자 했다가 막상 들어가면 서로 모르는 척 했다고? 아이 그건 기본이죠. 아! 지금 제가 해명해야 될 게 두 개 있는데요. 그쵸, 위버스에다가 그 웅영이 다라리 노래 좋다는 걸 제가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사실 들은 적이 있었었어요. 그때 B2B 민혁 선배님 라디오 끝나고 방송국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지훈아 니네 디라리 노래 좋더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라리 다라리 라고 하고 넘겼었는데 제가 그걸 까먹고 있었고 그래서 형이 그거 꼭 해명하라 했었고 그때 이제 병곤이 형이 짱구 원장님 성대모사를 카피를 해서 갔더라고요. 원래 제 거거든요. 원래 제가 발견해낸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발견했냐 이제 통화를 하고 있다가 뭐 이제 막 이것저것 따라하고 있었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원장님 성대모사 뭔가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원장님 성대모사 했는데 병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갖고 가서 이제 사용했더라고요. 그 제가 연락했죠. 뭐함? 이렇게 원장님 이름이 권지용이 권지용이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좀 제발! 빅뱅 선배님도 4월 5일에 컴백하시는 거 저도 정말 축하하고 저도 정말 공식적인 VIP는 아니지만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모토로 삼고 진짜 배울 점 정말 많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신 빅뱅 선배님들의 4월 5일에 컴백하시는 거 저도 물론 알지만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해주세요. 어떻게 그런 건 너무했잖아요. 무슨 권지용이에요. 그 사람 아니 그 사람이 그 원장 선생님 일본 분이시 네 일본 분이시잖아요. 원래는 뭐 한국으로 이름을 바꿨다 해도 권지용 씨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맞다고요? 권지용이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 명찰 달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하트브레이크 불렀던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야마하하 하하하 브레이커 뭐 이것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권지용 씨 해요? 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왜 어떻게 알아요? 크레용 부르셨나? 원장님은 원장님 이름은 권지용이에요. 뭐 이런 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대뜸 나와가지고 짱구야 원장님 이름은 뭐 권지용이에요. 뭐 이런 거 안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48세 뭐 이런 거 뜨고 막 그런 거 아니지 않아요? 맞나? 원장님은 크레용을 불렀었어요. 소식적에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또 거짓말한다. 또 내가 그거 하니까 또 거짓말하네. 우리 팀에 또 거짓말하네.
그렇잖아요. 왜냐면 짱구 내용 스토리상. 진짜네? 어떻게? 지용 원장님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인가? 대박이다. 나도 어디서 굴리지 않아. 아직 쓸만한 걸 죽지 않았어. 대박인데? 나 처음 알았어. 진짜? 우와! 말 되나? 아니. 그러면. 아, 나 이제 짱구 못 본다, 이제. 나 이제 짱구 못 본다. 나 이제 짱구 강제로 못 본다. 너! Yes, sir. One of a kind이에요. 원장님은 제주 많은 곰이에요. 아 이제 그만, 진짜 그만. 아 너무하다. 전혀 그건데 우리 지드래곤 선배님이 얼마나 멋있는데. 콘서트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빅뱅 선배님들 콘서트는 진짜 알죠. 근데 그 원장님 성함은 제가 오늘 네 알아갔습니다. 예, 좋네요.